자, 그럼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뭐 역시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올라주질 않으니까 뭐 지수도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이 반도체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목만 놓고 보면 분명히 반도체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만큼 반도체 가격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수요는 계속 타이트하고요. 생산에 있어서도 제한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가격도 좋고요. 실적도 잘 나오는데 1분 전에 말씀 주셨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최상단에 가 있죠. 이 최상단에 있는 두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소 지수의 수급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되고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답답하게 갇혀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상당히 좀 답답하게 갇혀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반도체, 특히 메모리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 회사 내부적으로 살펴본다라면 반도체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매력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섹터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반도체 한다 그러면 메모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요. 뭐 최근에 비메모리도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죠. 메모리고 그리고 메모리 안에서도 DRAM과 NAND가 있습니다. D램, 낸드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D램이 시장을 주도하고요. D램에 대한 사이클이 좋을 때는 낸드도 좋았고요. D램이 나쁠 때는 낸드도 나빴습니다. D램과 낸드가 움직임이 반대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을 만큼 D램과 낸드의 이 커플링 정도는 상당히 중요하고 항상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D램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황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2년간 메모리 반도체, 특히 DRAM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폭증으로 인해서 이 언택트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디지털 가전기기 사용들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DRAM에 대한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요. 2년 동안 상당히 많은 DRAM이 사용이 되었고 제품들이 팔렸기 때문에 이 DRAM 사이클 보통 2년 이상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차인 금년은 D램은 예상대로 뭐 조금은 떨어지는 뭐 이 다운 사이클을 기록을 하는 이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크로 환경들이 급변을 하면서 이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변곡점도 좀 짧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매크로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본다라면 삼성이 공장을 한번 멈췄었고 1월에는 키옥시아 공장 공단이 중단이 됐죠. 그러면서 낸드 공급이 불안해졌었는데 예전에 하이닉스가 공장 가동을 시안해서 공장 가동 중단했을 때 D램 가격 25%가 단기간에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낸드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D램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이닉스 때만큼의 그런 변동폭이라든지 그런 급격한 상승까지는 못 보더라도 낸드에 대한 가격은 단기간에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예전에는 이 반도체에 대한 시황이 좋았을 때에는 투자 설비도 당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죠. 전방에서 수요가 좋고 가격이 좋다라면은 이 후방에 있는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반도체는 이 전방에 있는 모습들은 비교적 좋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가격, DRAM과 NAND 모두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후방에 있어서 이런 투자는 굉장히 망설이면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원자재 수급인데요. 첫 번째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되죠. 그렇게 된다면 DRAM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갔을 때 소비자들은 이 물건에 대한 가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원자재 수급 잘 되지 않는다라면 원가가 또 올라가죠. 그럼 소비자들은 가격에 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당장 발생하진 않지만 향후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이 타이트하고 소비가 좋더라도 이 향후에 우려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설비에 대한 투자를 좀 망설이게 하는 이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감안을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시황 여전히 상반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시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뭐 그렇게 본다라면 반도체에 대한 장비와 소재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망설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되는 소자 업체를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자 업체라 하면 전방에서 생산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가 있죠. 실적이 상반기에는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소자 업체를 보시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활성화 정도는 하반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장비 업체, 소재 업체들은 이전보다 공정이 훨씬 까다로워졌고요. 공정이 까다로워졌으면 제품 가격 올라가죠. 그리고 그 전 세계적인 글로벌 입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국내 소재 장비 업체들 분명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재 장비에 대한 투자, 지금은 망설여지는 이 세 가지 요인들, 인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원자재 수급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재 장비 업체들에 대한 투자 부분은 좀 하반기에 고민을 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 업황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한번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